사와디카 두코나카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 여러분, 우리 지난 시간에 한가할 때, 시간이 없을 때, 돈이 없을 때 이렇게 무엇무엇을 할 때라는 표현 웰라를 함께 학습해봤는데요. 어떻게 이 부분 기억이 잘 나시나요? 그럼 지금부터는 43번째 챕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이번 챕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빠밤 포인트는요, 나와 너, 엄마와 아빠 이렇게 와 혹은 그리고 라는 표현 같이 공부해보도록 할게요. 태국어로는 레 라고 말하는데요. 그렇다면 이 내가 문장 안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어떻게 쓰이는지 함께 학습해볼까요? 그럼 첫 번째 문장, 호텔은 비싸고 방이 없다. 롱램 뱅 레 마이미 헝. 롱램 뱅 레 마이미 헝. 롱램 호텔 뱅 비싸다 레 그리고 마이 부정형이고요. 미 가지다 무엇무엇이 있다. 헝 방. 그래서 비싸고 방이 없다는 뱅 레 마이미 헝이 됐어요. 그래서 전체 문장, 호텔은 비싸고 방이 없다. 롱램 뱅 레 마이미 헝. 롱램 뱅 레 마이미 헝이 됐어요. 그럼 두 번째 문장, 아들은 생선과 우유에 알러지가 있다. 룩 차이 배 블라 레 놈. 룩 차이 배 블라 레 놈. 룩 차이 아들 배 무엇무엇에 알러지가 있다. 블라 생선 레 그리고 놈 우유. 그래서 생선과 우유는 블라 레 놈. 블라 레 놈 이 됐어요. 그래서 전체 문장, 아들은 생선과 우유에 알러지가 있다. 룩 차이 페 블라 레 놈. 룩 차이 페 블라 레 놈 이 됐어요. 그럼 세 번째 문장, 해산물 샐러드와 밥을 주문하고 싶다. 약상 얌탈레 레 카오. 약상 얌탈레 레 카오. 야 무엇무엇을 하고 싶다. 쌍 주문하다. 얌탈레 해산물 샐러드 레 그리고 카오 밥. 그래서 해산물 샐러드와 밥은 레를 위치해서 얌탈레 레 카오가 되겠죠. 그래서 전체 문장, 해산물 샐러드와 밥을 주문하고 싶다. 약상 얌탈레 레 카오. 약상 얌탈레 레 카오가 됐어요. 그럼 네 번째 문장, 돼지고기 꼬치와 닭꼬치를 주문하고 싶다. 약상 무빙 레 갈빙. 약상 무빙 레 갈빙. 약상 주문하고 싶다. 무빙 돼지고기 꼬치 레 그리고 갈빙 닭꼬치를. 그래서 돼지고기 꼬치와 닭꼬치는 그쵸, 무빙 레 갈빙 이 되겠죠. 그래서 전체 문장, 돼지고기 꼬치와 닭꼬치를 주문하고 싶다. 약상 무빙 레 갈빙. 약상 무빙 레 갈빙 이 됐어요. 그럼 마지막 문장 볼게요. 누가 게와 새우 먹는 것을 안 좋아해? 크라이 마이 첩긴 부 레꿍. 크라이 마이 첩긴 부 레꿍. 크라이 마이 첩긴 부 레꿍. 크라이 누가 마이 첩 좋아하지 않는다 긴 먹다
부, 게, 레, 그리고 꽁, 새우. 그래서 게와 새우는 부, 레, 꽁이 되겠죠. 그래서 전체 문장, 누가 게와 새우 먹는 것을 안 좋아해? 그라이 마이 접긴 부레 꽁. 그라이 마이 접긴 부레 꽁이 됐어요. 네, 여러분, 이렇게 총 5개의 문장 안에서 레가 어떻게 쓰이고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함께 학습해 봤는데요. 굉장히 쉬웠죠? 네. 네, 여러분, 태국 음식은 원하는 대로 주문이 가능해요. 그래서 재료, 어휘와 조리 방법에 대한 단어만 잘 숙지하고 있다면 취향에 따라서 주문할 수 있으니까요. 이번 챕터에서 조리 방법, 응용 파트까지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요.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면 너무나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럼 우리 그 다음 파트 가서 새로운 단어 함께 학습해 볼까요?